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서태지와 YS DJ 2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백성이 깨시민 되는 현상 96년 6월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돼? 내 강의 안 들은 사람은 96.6 96.06 안 하겠나 그죠? 어휴, 여러분 보세요. 딱 보면 강의를 듣고 안 듣고 딱 여기 뭐야? 한국 현대사 저류 지속성의 표현입니다. 저류 지속성의 표현이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아무리 쳐보세요 안 나옵니다. 그건 내가 쓴 용어입니다. 제가 제 책 가요가 알려주는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에서 이 역사책은 이 틀을 가지고 썼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역사학자인데 저도 저만의 이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이론을 생전에 유일하게 인정해 주신 분이 바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입니다. 와, 그 쓸만하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그때도 A4용지 한 장으로 갖고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역사 이론을 어떻게 한 장으로 가져옵니까? 글자 포인트는 13으로 해갖고 오래. 와, 안 보이거든. 13으로 해갖고 오라. 야, 그래서, 아유, 참. 그래가지고. 두 장도 안 돼. 한 장. 그래가지고, 오병감도 한 장. 오병감도 표로 해가 오래. 사람을 어떻게 표로 해가 오래. 그래가지고, 해봐. 아이디어를 짜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뭐. 근데, 너무한다. 자, 보십시오. 저류 지속성이라는 말은, 이 저류라는 말은 낮을 저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세이브라는 뜻입니다. 세이브. 저축된다. 즉, 뭐래? 이겁니다. accumulation. 예, 이 말입니다. 에이씨. accumulation. 이 말입니다. 축적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마치 이게 X축, Y축이면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표면상으로는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이다가 이 선에 딱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게 뭡니까? 4.19, 3.1운동 이런 겁니다. 저는 요 시점이 있잖아요. 1992년도에서 3년도라고 생각합니다. 요 시점. 청소년들에게 누가 서태지가. 어른들은 볼 때는 진짜 어른들은 몰라요가 된 거야. 아이고 저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 그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가수는 다 뭐예요? 뭔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그렇죠? 서울음대 조영남. 그렇지 않겠습니까? 샌드페블즈 뭐야? 서울농대 뭐 최희준. 뭐 그다음에 뭐야? 기록윤이 어디 나와서 서울치대 뭐 중대. 야, 중퇴가 되려면 뭐 서울치대쯤 중퇴하면 내가 이해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래도 비둘기처럼 다정한 가수는 누구의 손자예요? 왕족이잖아요. 그 사람 이석이라는 그 가수는. 그죠? 예. 맞잖아요. 사업가로 이제 변신했지만 그분 있잖아. 젖은 손이 애처로 그 상일 가구 한 뭐 젖은 손이 애처로 살며시 잡아본 순간 그 가수가 그 가구 회사 사장님 아닌가 모르겠어 지금. 거칠어진 손마디가 어후, 나는 저 사람들한테 그 노래 불러보라 해서 내 좋아하는 여자 선배 놔놓고 아까 그 말했던 그 선배 있잖아 그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불렀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어. 안타까웠소. 내가 목소리 좋잖아. 젖은 손끝에만, 그러니까 남자들이 완전 웃겨 죽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누나가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갖고 하는 말이, 내가 그 누나한테 불렀나 오대. 그런데 어떻게 이 누나가 막, 이씨, 니가 어디라고 지금. 그래놓고 그때 그 남자도 아닌데, 새 남자하고 결혼해놓고, 알겠습니까? 그 누나가. 옛날에 저 백이성 강사가 내를 좋아해. 그래, 쫓아다니겠다 알겠나? 이러면서 자기 남편한테. 일부의 한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한시러웠어.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그죠? 자, 이거 이 갑자기 보니까 그건 생각나네요. 자판기 커피를 내밀어 그 속에 간절한 내 마음을 담아 고마워 오빠. 그 받아서 여자가 그러는 거냐. 고마워 오빠 너무 좋은 사람이. 야, 그것 때문에요. 커피 자판기에서 여자들한테 엄청 빼줘서 대학생들이. 몸에 좋지도 않은 거 지금 생각해 보면 콜드브루가 좋지. 그게 뭐가 좋노. 그러니까 좋지도 않은 믹스 커피를 갖다. 그래, 요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저류 지속성의 이야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통치자들이 백성은 옛날에 왕족들도 뭐예요? 왕도 뭐예요? 이 백성이라고 하면 이걸 왕 밑에 있는 게 백성이지요. 즉 주권이 없는 통치자를 바라는 사람.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저 광화문에 계시는 분들. 자기가 민주주의 하기 싫어. 군사 구태타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여순민중항쟁 때의 즉결 처분 세상이 다시 왔으면 좋겠는 거야. 내 같은 놈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자기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악플의 그 진뜻이에요. 따라서 전 국민의 30%가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 그러면은 수세식 변소도 다시 돌리세요. 퍼세식으로. 그러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전부 다 1차 산업에 종사해보세요. 그건 아마 회장님이 용서를 안 하실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럼 기업들 다 막아라는 소리가. 그래서 깨심이 되는 현상. 이거는 정태춘. 정태춘의 모습이죠. 여기는요. 서태지와 아이들 시대 유감. 이 시대 유감이라는 노래가 공연 윤리에 딱 걸리자, 윤리심의위원회에 딱 걸리자, 어떻게 돼? 서태지가 보통은 가사를 바꾸거든. 그런데 어떻게 돼? 통째로 가사를 드러내버려요. 시대 유감에. 네, 어디서 왔나? 많은 그 노래 있잖아. 뭐, 넘쳐버리, 뭐, 이거. 안 해. 그냥 일렉트로닉 기타만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팬들이 난리가 나겠죠. 이거 뭐야?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때는 인터넷도 없던 세상이에요. 그냥 여러분 아세요? 나우누리 이런 거 기억납니까? 나우누리가 지금 뭐가 돼 있습니까? 아프리카 TV. 맞죠? 나우누리, 유니텔 이런 거 기억 안 나나? 또 뭐 있었노? 천리안. 그 다음에 하이텔 이런 거. 그거 있던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 유감이 저 가사가 사라졌다. 난리 난리. 그래서 어떻게 되노? 한 여고생 극성 팬이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에게 편지를 쓰잖아. 이거 너무 부당하다. 그죠? 이미 어떻게 돼? 80년대부터 이분이 사전 공연윤리 제도 이걸 다 없애야 된다라고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 서태지가 여기에 나서는 순간 완전히 이제 사회적 운동의 급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정태충 박은옥 씨도 매우 훌륭한 가수입니다만 뭔가 대중성이 좀 약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약했는데 어떻게 돼요? 서태지가 딱 나서는 순간 이건 이제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노? 저게 법이 폐지됩니다. 문체공관위원회를 사전심의 사후처벌 못한다. 그해 11월 법안이 통과되고 폐지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영화까지 폐지돼버려요. 대중가요를 떠나서.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사전심의제도를 없앴다고? 굉장한 일을 이뤄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 내년 6월에 발효된다. 그래서 시대 유감이 공식적인 가사라고 합니다. 70년대 말에 제가 분명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젊음은 갈 곳을 잃고 헤매다가 물처럼 강물처럼 물처럼 흘러만 갑니다.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랬거든. 어제 처음 만났는데 사랑을 하고 하나가 된다고. 이거는 퇴폐 문화를 조장하는 거다. 이래가 금지 이래보니까 기록윤이 바로 바꿨죠. 어제 처음 만나서 맹세를 하고 우리들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뭐 잘 살아보세 했나? 그러니까 어떻게 통과. 여러분 이게 서태지가 어느 정도 광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야? 일본말 좀 쓰자면 광대의 곤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뭐야. 이날 통과된 수정안 17조 4항 공연윤리위원회는 사후에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제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결과를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but 이 수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개정안 중에 사실상 사후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지적된 심의 결과 위반에 관한 판매 배포 대여 시청 제공 금지 처분과 수거 폐기 벌금 몰수 처분 등의 차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사후 심의가 실제로 뭐야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1933년도 4월 달에 조선 총독부가 조선 내에서 혹은 일제 식민지 안에서 판매되는 모든 공연과 레코드에 관한 한 조선 총독부가 제1의 사전 심사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조치 이후에 자그마치 뭐야 63년 만에 이 조항이 폐지됩니다. 네, 여러분 저번에 한번 강의할 때 얘기 안 했나? 이승만의 그 법률특보 비선실세 장경근. 장경근이가 저거를 딱 가져왔잖아. 어이, 저거 내놨다가 여운형이 영화가 갑자기 제작되면 어떡할 겁니까, 카카? 노덕수리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거 전부 다 뭐냐? 경무대에서 제일 먼저 심사해야 됩니다. 그죠? 일본 놈이 한 제도 그대로 갖고.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생명을 잃고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영화의 가위질이 됐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권위주의 정부가 있었던 모든 국가에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비판하는 사람. 주세페 또르나또레라는 영화감독 모르세요? 주세페 또르나또레. 시네마 천국. 그 영화가 바로 그거예요. 어린 토토가 그렇게 뭐 가위질하고 도대체 뭐 영화를 그냥 상영하는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가위질을 하니 그 가위질한 거를 다 엮었잖아요. 보니까 어떻게 돼? 베니토 무솔리니의 그 파시스트 정권에서 키스씬 그거를 마지막에 그죠? 영화감독 대영화감독이 돼 있는 주세페 도르나토레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의 자전적인 얘기예요, 그게. 그게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잖아. 그 아저씨가 자기를 위해서 남겼다고. 그 검열된 걸 전부 다 모아가, 그죠? 그냥 그 음악과 함께 전 세계에 있던 키스신이랑 키스신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꼭 토토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인간의 순수한 감정, 사랑의 감정이라고는 아름다운 감정마저도 정권에서 퇴폐물이야 이러면서 막 잘라냈던 이거를 어떻게든 니한테 보여주고 싶었다. 이거 아닙니까? 고향에 돌아왔더니 그 아저씨가 죽고 없어서 그 아저씨 장례식 때문이라고 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칠리 섬에 이렇게 오니까 토토 그 아저씨가 니를 위해서 꼭 니 혼자 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토토가 이렇게 보면 이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네마 천국의 주제음악이 막 나오면서 그죠? 필름이 막 돌아가잖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뭐냐? 금지곡을 저항하는 그 감독의 절규입니다. 그게 그 생각해. 이탈리아가 옛날에 그런 나라였다고 무솔리니 이 새끼가 그 할 때에. 그러니까 무솔리니나 박정희 전두환이나 안 그렇습니까? 뭐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런 87년도에 해금이 됐지만 그거는 기존의 금지곡들이 해금이 되는 거고 월북 작가들 뭐 정지용 이런 거 있잖아. 뭐 그 고향 노래죠. 고향에 돌아와도 그거 그리운 고향은 아니로뇨. 그게 뭐야? 그 정지용의 고향이 그게 원곡인데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그리워 돌아와도 이거 바뀌어. 월북 작가는 노래는 너무 좋으니까 가사를 바꾼 거예요. 그죠? 정지용의 향수 같은 거 넓은 벌 동쪽 끝으로 그게요. 여러분 그전에는 나오지도 않았던 노래예요. 그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다 없앴다고. 어떤 악플러가 내한테 뭐라고 댓글 달았는지 압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달았어요. 여러분들은 못 봐요. 내가 차단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선구안을 가지고 쓸데없는 뭐 거지 같은 노래들을 다 없애셨는데 썩을 놈의 민주화가 돼갖고 그 거지 같은 노래들이 다시 다 등장한 거래. 그래서 빨갱이 나라가 된 거래 다시.
내가 그 댓글 수준을 딱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수준이야. 글 쓴 수준이. 그러니까 걔들은 그런 게 지금 서울의 저 인원고등학교 사태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좀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보수파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지가 아무 소리나 막 했을 때 탄압하면 뭐 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 딱 그거예요 지금. 지금 중고딩들이 굉장히 일배화돼 있어요. 이런 항의를 하고 있는데 안드로메다님 다시 나가잖아요. 지금 보세요. 나가면서 또다시 태극기 부대가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려고 지금 내를 놀리는 거야. 뭐야 지금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그 됐다. 좋아. 자자자 연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표로. 어? 우리 김우중 회장님 보신다 생각하고 네, 연표로. 정치, 사회, 스포츠에 90년, 자, 뭐, 내, 딱 말도 그거잖아. 자, 연표로 가입시다. 머리 아프니까. 자, 93년도 금융실명제 도입했어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됩니다. 이때 막 완전 떴던 노래, 여러분. 뭐냐, 우리 배씨. 우리 몸엔 우리 건데, 남의 것을 왜 찾느냐. 그, 여러분, 노래 안 불렀어. 신토부리야, 뭐, 이거. 베이로. 우리 같은 배씨잖아. 그 베이로. 수학능력시험 처칠 시 그때 나중에 라디오 나와서 그랬어. 그때 자기 조용필이 안 물어봤대. 전국적으로 가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 신토부리 하면서 또 우루과이 라운드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수학능력시험 첫 실시 8월하고 11월 접니다. 사상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두 번 쳤습니다. 예, 그죠. 예. 그다음에 대전 엑스포가 됐습니다. 대전 엑스포. 엑스포의 진정한 의미를 아십니까? 엑스포지션. 그 말이죠. 전시회, 만국박람회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도덕교과서용이고요. 오마이뉴스용 엑스포가 뭔지 아세요? 질서도 없고 개념도 없고 배려도 없고 공동체 의식도 없는 네 개가 없어서 엑스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94년도에 제일 큰 사건. 네, 그때 MT 가고 있는데 여름에. 94년 제일 큰 사건, 김일성이 죽었대. 그때부터 MT 분위기는 다 꽝입니다. 첫 번째 MT는 4월 달에 간 거였습니다. 오늘도 나의 노트에는 이거 불렀을 때는. 근데 두 MT의 공통점은 제가 116kg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상 최고의 찜통 더위, 94년도에. 엄청나게 더웠어. 근데 이럴 때 더울 때 거의 남양 특집이잖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엄기영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삼성 256메가 D램 시제품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그 다음에 지존파의 극악범죄가 일어나. 지존파. 이게 극악범죄. 내가 그 지역을 얘기를 뭐 안 하겠습니다. 괜히 그 지역 사람들 좀 이 나쁜 기억이 그대가. 95년도 황산성 변호사라고 혹시 예 그죠? 이게 아니 그 굉장히 온몸에서 산성이 풍기는 여자 분이잖아. 황산이 막 이렇게 그냥 뭐 쓰레기 종이 그때 환경부 장관 예 그죠? 예 이때 이 아주 대센 여자분 두 분이 계셨어요. 환경부 장관 황산성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김숙희 장관의 그 막내 동생이 누구예요? 도올 김용호. 도올 김용옥의 누나예요.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교육부 장관이었죠. 예.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참 비극이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게 전부 다 뭐야. 우리 한국식의 어떤 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야말로. 그래서 뭐냐. 여기에 또 뭐 있을 걸.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요 두 개가 사실상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런 걸 볼 때 뭐 졸속공사, 날림공사, 부정대출, 정경유착 뭐 이런 게 다 뭐냐 이 IMF의 거의 예고판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막 그냥 사고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연대 사태로 학생 운동권 세라 이거 여러분 도서관 불태운 거 아시죠? 한 총련 끝에 96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체포. 그래 나중에 사면해 주었잖아. 그다음에 OECD에 가입했다. 이게 IMF 때 뭐 그런 말까지 돌지 않았습니까? 그거 OECD 가입해가지고 저 회비 내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97년에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한보 그룹이 부도가 납니다. 이거 뭐 때문에? 한보에 누가 부정부패를 했어요? 김영삼 저 아들. 현철 비리. 그죠? 네, 97년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 망명. 98년도에 망명하지 그랬냐. 97년도에 망명해놓으니까 영 뭐 대접도 못 받고. 97년 프로농구의 출범입니다. 이것도 이제 고가는 비었는데 북치고 장구친 사례죠. 그 다음에 IMF 차관을 도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 이름 여러분 한번 대봐. 미셸 캉드시. 깐깐하게 구는 사람 있잖아. 미셸 캉드시라고. 미셸 캉드시 있잖아. 프랑스. 그래가지고 그때 늘 나왔던 사람 누구? 임창열 경제부총리 맨날 나왔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왜 뭐 협상하러 가면 맨날 깨지고 오는 사람 있잖아. 그 다음에 왜 칼기 괌 추락했어요. 229명 사람.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잘 없을 거야. 이런 것도 대한항공에 아주 그 이상, 이게 IMF 때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는 것이 뭔가 예고편을 계속 때리고 있어서 구조조정을 대회우리를 합니다. 아까 내가 그래서 나산 그 얘기를 한 거야. 나산그룹 얘기를. 한라, 진보, 아, 진로. 진로그룹이 있었거든. 그때 진로가 무슨 전자도 있고 이랬어. 문어발 확장을 매달.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구조조정 회오리 부도 퇴출 실업 대란 했죠. 말 그대로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계시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종합금융사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종금사. 여러분.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종금사. 대중가요, 대중예술 90년대 정리. 예. 그죠? 예, 우리 김우중 회장님 이런 표를 아주 좋아해. 그러니까 아유 그래 막 백이세의 강의네 두 시간 다 들을 수는 없고 요거 하나 가져와 요대로 그래 이렇다는 거지 이런 영화 서편제 관객 100만 돌파 지금은 뭐 100만 돌파는 그거는 영화사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이 400만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의 돌풍이 93년도에 복고 전통 문화의 인기 비락식혜가 있대. 그 서편제 94년도 레게풍 음악의 대유행입니다. 아늘다 이것도 뭐야 레게입니다. 자마이카라는 나라가 여기서부터 유명해집니다. 지금은 자마이카가 뭘로 유명합니까? 우사인 볼트로 유명하잖아. 우사인 볼트로 막 이렇게 달려 뛰어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 오렌지족과 X세대가 여기서 등장한다. 우리가 X세대야. 94학번이잖아 내가. 응답하라 94 X세대야. 근데 막 오렌지족은 되지 못했습니다. 오렌지족이라 하는 것은 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로데 오거리에서 주로 놀던 애들이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무식하다 그럴라. 그 똥개라는 영화 보면요 정우성이 그 있는데 엄지원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내 서울 가는 게 꿈이거든. 밀양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제 그냥 서울에 왜 가는데? 거기 가서 내 옷가게 할 거다. 옷가게 이어서 하면 되지. 그까지 말라가는데. 정우성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정우성이 조금 이렇게 왜 어수룩한 촌놈으로 나오잖아요. 바보는 아닌데 이게 완전 세상 물정 어둡고 막 이런 애 나오죠. 그게 이제 엄지원이 그러거든. 거기 가면 로데 오거리라고 있다. 거기서 내가 옷가게 할 테니까 니는 기도 봐라. 그러니까 옷가게에 무슨 기도가 필요하노? 촌년이 거가 장사하려면 쓸데없는 놈들이 많이 올까 아이가? 그러니까, 맞네. 이러면 그럼 내가 기도할게. 근데 마지막에 이제 발가락 닦다가 계속 얘기 듣거든. 발가락 닦으면서 근데 니 돈 있나?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따박내지 한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입니다. 엄지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데 오글이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데 오글. 엄지원이 95년도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고 한 번 공연하고 바로 죽었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도대체 누가 죽였는지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모르겠고 심증은 간다니까 물증은 없다니까 재판부에서 계속 무죄 때렸다니까 그다음 95년도 모래시계가 대열풍을 벌입니다. 이 모래시계 열풍을 그냥 보지 마세요.
광주민주화항쟁 그 소재가 뭐예요? 어? 광주민주화항쟁 그다음 뭐? 그 신민당 무슨 깡패 동원 사건인가 그거 무슨 뭐 뭐야 그 삼 무슨 사건이고 용팔이 사건 그래 그거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거 YH 노동자 사건 그 가발 공장 있잖아요 그 장용호가 지금 뉴욕 가가 하고 안 했습니까 가발을 YH 그래갖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 용호 무역이거든 YH 무역이거든 가발 이거 여공들 가끔씩 머리 깎아갖고 이래 가발 그 뭐야 물량 되고 그랬잖아 수출 물량 딸린다 싶으면 그래 어떤 여공들은 계속 고기자의 헤어스타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완전히 밤새도록 깎아보자 그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그래 그거 그 다음에 그 댄스 음악이 열풍을 불게 이게 뭐야 95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댄스 음악 REF 그 다음에 뭐야 노이즈 그죠 예, 뭐 이런 것들이야 다 근데 여기에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게 김영삼의 최대 업적입니다.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꿨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96년도에 공식 해체한다. 이거 있잖아. 저를 조금만 클로즈업 해주시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음악적 창작의 고통이 너무 컸고 그러면서 옆에 이제 양현석이 그걸 받아갖고 양현석도 목소리가 좀 그렇잖아요. 저는 너무 창작의 고통이 컸고 저희들 세 명이 감당할 수가 없었고 이제 서태지 씨를 놔드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그동안 할 일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작사 작곡을 안 했다는 얘기죠. 양현석도 자기 나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서태지는 한번 곡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5개월 동안 집밖에 안 나올 정도였대요.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김소월도요. 초원 지을 때는 3개월 동안 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개희형 자기 숙모가 맨날 밥 차려갖고 이렇게 줬대요. 하루에 두 끼만 달라 그래가지고. 왜 운동을 안 하니? 이게 운동량이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점심 안 먹는다고. 아니, 살쪄서 살 빼는 게 아니고. 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PCS 이동전화 시대 개막. 여러분 97년도에 이거 응답하라 94에서 성동일이 왜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십니까? 시티폰 그래갖고 이래 왜 밥상 나중에 시티폰 돈 다 안 알리고 나서 그러더라고 여보세요 하면서 막 그 얘기 안 합니까? 그 이일화가 처음에 사기 당할지 모를 때는 그래 좋은 거면 당신 돈만 해가 되겠나 내 돈까지 다 꼬라박아라 이래갖고 다 꼬라박았다가 다 난리 묵잖아 여보세요 그러면서 막 그죠? 그러니까 왜 혜태인가 걔가 하면서. 혜태는 사정을 몰랐거든. 그러니까 야 너 시티폰이라고 알아? 이러니까 모든 사람 다 있는데 혜태가 와서 뭐라 그래. 아이고 그거 딱 봐도 사기드만 그런 그 투자하는 미친놈도 있대요. 이러면서 나오잖아 혜태가. 그러니까 네네. 이일화는 행주 설거지하다 행주를 딱 던지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이 성동이는 여보세요. 그러면서 막 그죠? 예. 어우 진짜 혜태는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앞에서 뭐라 합니까? 밥물아, 황만 밥통에다 머리를 빠아보기 전에 밥물아, 제가 어씨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기를 사기라고 그러는 거지 뭐 씨. 아니 그런데 투자하는 바보도 있대.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꼭 그런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애들 꼭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97년도에 점점 영국 다이애나비가 예 프랑스 파리에 지하 굴다리를 지나가다 굴다리 기둥에 이 차가 그냥 받아가지고 파파라치가 이렇게 그때부터 파파라치라는 말이 엄청 전 세계 유행한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다. 부산 국제영화제를 개최했다. 이것도 말 많았어요. IMF 때. 어? 온갖 잘난치 한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고. 그 다음에 서점가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이 김정현이라는 작가가 쓴 아버지가 그걸 이제 말하자면 그거예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가 정원이 40명인데 자기 딸내미, 큰 딸내미를 서울대 영문과에 넣으려는데 정원이 40명이잖아. 그러니까는 모든 숫자를 39 안에서 처리하는 거야. 2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그 이제 이40 넘어가면 안 하는 거야. 버스도 안 타는 거야. 40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번호가 뭐 74번 이렇게 하면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40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 딸이 그 영문과로 들어가요. 개뿔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막 아무도 그런 딸내미 없더라. 막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뭐 하려고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해. 막 지 공부 잘하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음에 박세리 선수가 양말을 벗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서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치서 올리는 소위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 샌드거든요. 이 웨지우드의 샌드란 말이에요. 이 샌드로 쳐서 이렇게 올린 이것이 많은 게 그랬죠. 그 땅바닥에 떨어진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이렇게 올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옛날에 그 대한민국 광고 보면 박세리가 이렇게 벗고 치는 장면에 양희은 노래 나오잖아. 해치고 나가 뭐 탁 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끝내 이 길이라 이러고 나가잖아. 모두가 골프를 욕하는데 왜 그런 거는 거기다 장면에 넣어놔? 골프를 왜 욕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스포츠인데. 그러니까 왜 골프를 욕하면서 누가 치는 건 안 되는데. 어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박세리 왜 맨발 투혼입니다. 이때 이거 보고 막 수많은 박세리 키즈들이 생겼어요. 신지혜라든지 뭐, 그죠? 예. 어? 신지혜 몰라요? 왜 모른다는 표정으로 이러고 있어요? 신지혜라든지 뭐, 네 여자친구 신지혜가 아니고, 신지혜. 그런, 예, 뭐 그런 거 다 생기는 거죠. 김효주도 그렇고, 뭐, 예, 다 그런 거. 이런 어떤, 자, 이제 연표로 딱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요. 이제 나오죠. 여기. 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됐잖아. 이 사람만 지금 배신 때렸죠. 김영환이잖아요. 어? 치과의사를 갔다가 백주 젊은 나이에 과학기술 장관을 시키나 놓이카네. 허파에 바람만 희뜩 들어가가지고 막. 그죠? 예. 아, 그 다음에 요 누구? 박태준이죠. 이분 누구예요? 예, 다음 시간 주제입니다. 예. 정권 교체에 다, 어, 한몫했는기야. 이 누구야? 이 누구야? 김홍걸이잖아. 이 뒤에 요 사이에 김홍걸이잖아. 이게 텔레비전 광고죠. 세 사람이 합쳤습니다. 그죠? 예. 자, 12월 3일에 제가 97년도 12월, 자, 보십시오. 97년도 12월 18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예,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 내가 제대를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쓸쓸히 기다리다. 너 돌아서서 안개 속에 쓸어가는 뭐 그런 노래 있죠. 이름 모를 소녀였어요. 군복만 입었을 뿐이지. 이때 내가 불렀던 노래가 암울했던 분위기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가끔씩 지치곤 해. 집에 오자마자 뭐 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언젠가 먼 훗날에 가까운 날에는 희망이 안 보였거든요. 더 넓고 거칠은 산끝 바다로 갈 거라고 오 아무도 못 봤지만 이런 거 맨날 불렀어요. 이제 뭐 그렇게 말해봐 뭐 혹은 그거 있잖아.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이런 거 있잖아. 경제적으로 다 파탄 나니까 뭐 애인 사이도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사랑한다 말해도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여자 아 정말 그 이적 김동률 노래를 왜 이적하고 김동률 노래를 왜 그렇게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달팽이의 꿈이라고. 아 공개시장 조작을 주 통화 정책으로 지급 준비 제도에 역할이 축소되면서 IMF가 왔습니다. 공개시장 조작이 되다 보니까 비공개였던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 관리가 동남아 시장이 연쇄 위기를 겪을 때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루피, 태국의 바트, 홍콩의 홍콩 달러가 전부 다 박살날 때에 어떻게 돼? 환율 파악에 실패했습니다. 누가? 강경식 부총리가.
그래놓고 청문회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는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라는 이상한 소리 해갖고 펀더멘탈리스트로 불렸죠. 소위 뭐야 극우 보수주의자를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합니다. 예.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대출 한보가 특히 되게 심해요. 한보. 한라등 브라이버리 스캔들, 뇌물 스캔들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현철 비리, 소통령 김현철 그 비리가 이제 시작. 환율 운용 정책 실패, 외국 투자 기관에 대한민국이 뭐야 투자금 회수합니다. 돌았습니까? 적은 나라도 아닌데 경제상황 나쁘면 원금이라도 다 회수해 버려야지. 제일 대표적인 사람 다섯 글자 누구? 조지 소로스 맞죠? 24개 투자금융회사.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때가 여러분 97년도죠. 97년도 2월 달에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게 자랑이었습니까? 자랑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뭐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군대를 갔다 왔어. 97년도 4월 달까지 있죠. 내가 네 군대 갔다 왔나 이런지 잘 안 물어봤습니다. 군대를 면제받았다 이러면 어휴 집안이 뭐가 좀 있는 모양이네. 신의 아들이네. 예전에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완전히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 오촌 당고모가 하나 있어서 당고모. 그 당고모가 대학 교수예요. 고모부도 대학 교수예요. 당고모야 당고모. 그러니까 우리 작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동생의 딸이라고. 그 집 딸이 있었거든. 내보다 10살이 어렸어요. 그 우리 아버지보다 동생이니까요. 그 여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동생의 딸 아니에요. 내보고 하는 거라. 내가 군대를 간다고 이제 그 집에서 불렀어 내를. 그래가지고 기성아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라. 고모가 바쁘지만 네 밥은 한번 해줄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갔더니. 근데 오빠. 여동생이잖아. 오빠. 육촌. 고종 육촌이지. 그래서 오빠. 오빠는 왜 26개월을 가요? 우리 아버지는 6개월 만에 끝냈는데. 그게 뭡니까? 전두환 큰아들 들어가서 들을 때 생겨서 노태우 큰아들 제대하니까 없어진 거. 뭐야? 6개월 석사장교.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육개장 사발면이라 안 했나? 우리 아버지는 6개월에 끝냈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요. 왜냐면 내 주변에 그걸로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원래 집안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선발해갖고 6개월만 갔다 오게 하고 힘없고 돈 없고 이상한 사람들은 26개월 갔다 온다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어렸을 때부터 오빠는 돈 없고 힘없고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26개월을 가? 이러는 거야. 내가 그때부터 그 고모하고 말을 안 해요. 말 안 해요. 그 딸내미한테 그걸 교육이라고 그래 시켜. 말 안 해. 뭐 이 방송 봐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느껴야지. 양심이 있으면 그런 소리 해야 됩니까?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아니 돈 없고 빽 없고 집안 나쁘고 이상한 사람이면 26개월을 갔다 온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그런 인식이었다고. 내가 97년 12월에 제대했잖아요. 97년 2월 달에 있잖아요. 제가 보세요. 94학번이라고. 지금 내 초등학교 동기들이 다 94학번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94, 95, 96. 97년 2월 달에 어떻게 돼? 그때만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3년이 아니라 이게 4학년인데 그 미국에 내가 사립초등학교 출신이라고 그랬잖아. 미국 유학 간 애들이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들이 빨리 졸업하거나 혹은 9월 달에 졸업이니까 한국에서 이 인재들을 미리 간다고 대기업들이 땡겨와서 대우도 아마 그런 직원들이 있었을걸. 그래갖고 이렇게 땡겨와가지고 유학파 소위 얘기해. 이 애들이 와가지고는 기사에 그건 뭐 아이씨 그저기 인재 상병이라며 제가 12월에 제대했으니까
6월 달에 병장을 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6월 달, 4월 달은 상병이지. 상병이 되면 나는 취직했다. 유학파들이 대부분 어디에 취직했게? 종금사에 취직했어. 왜? 종금사가, 종금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외채를 가지고 외환 영업을 해요. 금융 영업을. 영어로 막 전화하고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대우로 치면 인터내셔널이야. 이게 뭐냐면 인터내셔널 뒤로 가고 막 무역회사로 이게 막 야, 프랑스어 할 줄 알아? 독일어 할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미생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게 대우 인터내셔널이에요. 그 빌딩이. 그러니까 이 종금사회에서 했다고 얼마나 내를 갖다가 약을 올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확실해가 난 군대도 안 가잖아. 그랬었다니까요. 97년도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회창 씨 아들 사건.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이회창 씨 아들 사건. 군 면제. 요번에 그 뭐야 국민의힘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를 걸고 넘어진 이유가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한번 건드려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심리를 다시 한번 건드려보자. 택도 아닌데 그죠? 예. 이회창 아들은 허리가 아팠고 추미애 아들은 무릎이 아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황교안 씨는 피부병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국민의힘 어떤 분은 생계 곤란이고 신문사 논설위원의 아들인데 생계 곤란으로 군 면제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26개월 군대 간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돈 없고 빽 없고 이상한 집안의 자식이어서 저렇게 간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 어떻게 돼? 곧다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IMF가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의 사회적 리더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군 면제를 다 받았지만은 그 아들 가진 데는 다 이해를 한다. 나도 돈 있으면 면제시킬 것 같다. 그때 여러분 97년도 대선은요. 그것과 절대 용서 안 된다의 대결이었어요. IMF가 주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군대 보낼 거다라는 쪽과 아이고 그게 막 자식이니까 안 그렇나 막 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쪽의 대결이라고 여기가 이겼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진짜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제대할 때 어제 나는 군대를 갔다 왔거든 너무 떳떳한 거야 나와가지고 네 군대 어디 갔다 와서 반포대교요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 방위이자 방위.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면제야 이러면 어떻게 돼? 대화가 다 단절되는데 나는 26개월에 육군 통신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이제 군대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뭐 이런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IMF와 미국, 영국 등 서구 금융자본과 투기 세력들이 경제적 이권을 추구하면서 전부 다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돌았다고 종합금융사들이 영업이 잘 되겠냐고. 그러니까 유학파들이 제일 먼저 실업자가 돼버린 거야, 애들이. 아, 내 그거 갔다고. 리젠트 종합금융 뭐 이런 데 들어갔다고 했지. 여러분 그 추억의 회사 이름이야. 리젠트 종합금융이라는 게. 그래갖고 막, 그래서 막 들어갔다 했더니 전부 다 실업자. 뭐지? 난 분명히 좋은 대우를 약속받고 들어왔는데 뭐지? 나는 분명히 삼성에서 과정 준다 해갖고 들어왔는데 그때 해외에서 경영전문대학원 MBA 하면 있잖아요 과장 줬습니다 과장 여러분 진짜입니다 과장 주가 이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유 평사원에서 대리 건너뛰 평사원 대리 과장 대우 다 건너뛰고 팀장도 건너뛰고 처음부터 과장으로 출발하는 게 인생을 몇 년을 세이브하는 건지 알아요. 8년 내지 10년이야. 진짜. 그래.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었느냐?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에 데일리 코리아 IMF 리포트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예. 1997년 12월 3일부터 2001년 8월 23일까지 전부 매일매일 어떻게 돼? 보고됩니다. A4용지 딱 분량도 정해져 있어요. 10장으로.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전부 그거 치고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한국계 미국인인 거예요. 걔네들이 앉아갖고 전부 다 뭐냐. 미국의 입장에서 전부 그거를 갖다가 쓰고 앉았어. 진짜 인재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인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아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결국 고육지책으로 한 거. 자기도 너무 하기 싫었는데. 김정일하고 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2001년 8월 23일 이내잖아요. 이내 했던 모든 거는 뭐냐. 미셸 깡드시가 다 시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시킨 거라고. 남북 1차 정상회담을 여러분 너무 순수하게 보지 마세요. 6.13 남북 공동선언 뭐 이런 거 있잖아. 와, 이래 했습니다. 김정일이 막 굉장히 너스레를 떨잖아요. 이효 여사님하고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아, 이 말이야. 내가 이상가족을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지. 아, 제가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뭐야. 나만이 그 상호주의 좋아하니까, 상호주의. 상호주의 좋아해. 그 왜 이런 거 있잖아, 뭐. 자꾸 나를 은둔의 지도자라 그러는데, 은둔 있잖아, 은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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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둔의 지도자라 그러는데, 나는 인도네시아도 갔다 왔고, 내가 다 갔다 왔는데, 나를 왜 은둔하냐, 가라는, 뭐 이런 거 계속 다 나왔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뭐 계속 은둔할래니 뭐 이러면서 막 서태지가 이때 어떤 현상을 가져오느냐. 산업이 다 망했으니 다 어디 들어가야 되나? 아니야. 이거예요. 뮤지션이 번 돈인데 왜 기획사가 다 가져갑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음악을 연구하다 보니까 전 세계 선진국의 뮤지션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떻게 수입 구조를 가져가는지 얘가 제일 먼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뮤지션이 번 돈인데 왜 우리나라는 기획사가 다 가져갑니까?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저작권. 아유, 죄송합니다. 저작권, 초상권, 음성권, 출연료, 그 다음에 음원 수익으로 다섯 개로 나누되 모든 저작권과 초상권은 노래 부르는 초상권과 소위 얘기하는 뭐예요? 앨범 자켓의 초상권과 그 다음에 뭐 유튜브로 치면 썸네일 있죠. 첫 화면 그거의 초상권과 공연할 때의 초상권 그 다음에 뭐 댄스의 저작권 기타를 치는 악보의 저작권 음표의 저작권으로 다 세분해서 나눠요. 그 서태지 이전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저작권이면 다 같은 저작권이지 뭐 그런 걸 말라고 세퍼레이트 하고 있노? 이렇게 모두 뮤지션에게 수익을 돌려달라. 이러니 그동안 공연 기획업자들하고 음반업자들하고 저기 뭐야 작곡가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서태지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은 정도가 아니겠죠. 이제 그때부터 나온 말이 뭐야? 비가 모자라, 비가 모자라, 뭐. 피가 모자라 이겁니다. 그죠? 예. 한수연 구독자님 그죠? 예. 피가 모자라. 피가 음반협회, 공중파 방송국, 음반협회, 저작권협회 걔들이 뭔데 간섭이야. 이거잖아. 니들이 그 제도를 다 바꿔. 그리고 정부기관에서는 저작권협회, 정부기관에서 뭔가를 혁신적인 걸 내놓으면 그걸 바로 따라할까요?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몇 년 미룰까요? 그죠? 몇 년 미루지 않으면 그건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몇 년을, 우리 부산에서 그러거든. 그, 이러나, 아이고, 그 제사를 뺏기가지고 그 절이 되게 기분 나빠할 건데. 그, 왜, 이렇게 맨날 지내던 절에서 안 지내고 이제 다른 절에서 지낸다 그러면 이 절이 되게 기분 나빠할 건데 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대학교 1학년이어서 아니, 스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욕심을 부립니까? 이렇게 우리 친척 아저씨가 탐욕이 없으면 중이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친척 아저씨가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세요. 예. 좀 살아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일을 빨리빨리 잘 처리하고요. 민원인들에게 정말 이심전심 동병상련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분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저작권 옆에. 그래, 저, 뭐, 공연할 때 저작권, 뭐, 이렇게 저작권 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노? 저작권은 그거지. 저작권이지. 아니, 음반협회한테 이때까지 돈 주갖고 세금도 잘 걷고 뭐 이랬는데, 뮤지션한테 주면 우리가 그 가수가 한두 명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세금을 쫓아댕겨? 세금 기준도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이거잖아. 너가 뭔데 안 만드는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걸로 느껴지는 이것이 90년대 초반, 중반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어쭈, 네가 이제 젊은 놈이 인기 좀 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새파랗게 어린 기 22살, 23살 이렇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야, 시몬, 니 인마 중학교도 똑바로 안 나왔다며, 인마. 무슨 말인지 아시? 1933년 이후 1996년 11월까지 지속한 공연윤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와 맞서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때 도움 준 사람 누구? 극렬소녀팬의 편지를 받은 누구예요?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 누구하고 작업을 했어요? 김대중 총재가 위원회를 딱 만들어가 누구한테 맡겼어요? 박선숙이라고 여러분 예전에. 박선숙이라고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인데요. 제가 그 밑에서 일도 했었어요. 박선숙, 그 옛날에 환경부 차관이고 국회의원도 많이 했었죠. 한명숙 총재하고 했는데, 박선숙, 예, 이분이 자기가 창문을 좋아해서요. 나온 여자 고등학교도 창문 여자 고등학교. 예, 그래가지고 박선숙, 제가 정말 제가 2004년도에 그 2004년도가 2006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서울특별시장 열린우리당 후보 강금실 후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세훈에게 아주 작살났죠. 그냥 그랬는데 그 강금실 후보 때의 선대본부장, 제가 총괄 선대위 간사. 근데 뭘 맡았느냐, 특별히 맡은 게 뭐냐, TV토론. 이때 박선숙 당시 선대본부장이 2006년도에 늘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앞으로 미디어의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돼? 그 음반을 아무도 안 사는 세상이 올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헤드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세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런데 박선숙 의원이라는 분은, 국회의원 했잖아, 의원이라는 분은 그게라고 돈벌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돈은 누가 벌어요? 이수만, 양현석, 서태지 이런 사람들이 버는 거예요. 김건모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에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로 데뷔해서 2001년도에 I believe 하고 행동을 중단했던 신승훈이 같은 애들이 버는 거야, 돈을. 그댄 곁에 없지만. 그러고 나서 아이리스로 다시 한번 나왔죠. 아이리스로. 아이리스 그 노래 참 좋았는데. 뭐, 아,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리스는. 그냥 TV 토론을 제가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박선숙 의원하고 저하고 만나면 기상아 뭐 이런 사이입니다. 예,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당 총재가 그때 당시에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이 서태지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냥 방송, 신문, 보수 기득권의 저속한 보복, 피가 모자라 이거 있잖아, 사탄 숭배, 보복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서태지입니다. 히트곡 보시겠습니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왜? 어른들 우리한테 잔소리하지 말라고. 내가 안다고. 나도 알고 있다고. 우리 큰딸도 자꾸 그런 소리 해야 돼. 어? 3 더하기 5는 어떻게 7이야 8이지 라고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 애들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인 거야. 난 알아요인 거야. 그 다음에 뭐야,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그러면 뒤에서 갑자기 여자가 그러잖아, 아픔은 사라지고 하잖아. 그 다음에 빠바밤빰 빠바밤 빠바밤빰 빠바바밤 빠바바바밤, 결코 시간이 멈춰질 순 없다. 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작권 개념을 확립한 서태지가 보기에 절마 뭐야 하면서 저작권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이 밤이 깊어가지만 여기서 이준호가 엄청 히트치죠. 이거 뭐야 이 뭐 연 문어 연체춤인가 뭐 완전 난리나. 그냥 하여 너를 볼 때마다 내겐 가슴 덜린 그 느낌이 있었지. 아까 안드로메다님 물었죠. 하여가는 뭐에 하여갑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트렁치기 얽겨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겨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100년이라 하지 말고 500년이라 해야 정몽주를 설득했을 거야 이방호이가. 100년까지 누리리라 하니까 뭐 어차피 500년 이어져오는 왕조 계속하는 게 낫지 100년에가 뭐 할라고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100번 고쳐주고 그래서 그게 100년에 회답하는 거예요. 100번 고쳐죽는다는 말이 한 번 사람이 사는데 30년이죠 보통. 100번 고쳐주면 3000년 아니에요. 이방호이가 스케일이 약한 거야 걔가. 그러니까 동생을 갖다가 껴안지 못하고 결국 죽이잖아요. 그 여러분 그렇게 심리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발해를 꿈꾸며 시원스레 뭐 이런 춤 있잖아 이거 그 철원의 인민당산가 뭐 거기서 이런 시원스레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발해를 꿈꾸며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그 뭐야 사람들이 발해가 화산으로 멸망했다는 말도 안 되는 낭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화산 백두산 화산이 폭발해갖고 발해가 멸망했대. 그러면 1년 12달에 13번씩 화산이 폭발하는 인도네시아는 골백번도 더 망해야 되겠네. 교실이 돼야 피가 모자라 이잖아. 야, 그렇죠. 피가 모자란다고 계속 교실이 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군대에서 불렀어요. 군의 개혁을 바라면서 뭐 이러면서 있죠. 매일같이 7시 30분까지 아침 점호에 우리를 몰아넣고 전국 60만의 군인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막힌 꽉 막힌 이러고 있었다니까. 우리 정훈 장교가 니를 어떻게 죽여야 정신을 차려면서 내고 야 니 할 노래가 그래 없더라 이 새끼야. 그래갖고 내가 우리 정훈 장교가 임정환 중에 임정환 중위 이제는 뭐 한 대령쯤 어 대령이 뭐고 이제 별 안 달았으면 제대했지. 임정환 지금 너무 좋았는데 내하고 잘 지냈는데 내를 보고 또라이라고 군단장 앞에서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냐. 저기 미쳤나 이런 쓰리스타 앞에서 그래가지고 죽을라면 뭔 짓을 못하게 쓰리스타가 못 알아듣는 거야. 뭐 전국 60만에 뭐 이러면서. 뭐 비트가 너무 빨라가고 못 알아듣는 거 천만 다행이에요. 나 영창 갈 뻔했어요. 언제 천만 다행. 내가 얼마나 서태지 빠돌인지 아시겠죠? 그래. You must come back home. 이것도 있잖아. 쓰리스타 앞에서 앵콜곡으로 불렀다. You must come back home. 이러면서 그래갖고 사람 이 우리 쓰리스타 이호승 장군님의 반응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팝송이가 이거. 예, 팝송이가. 와, 빠르네, 팝송. 아이고, 우리 삼성 장군께서 막 대중문화를 접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울트라매니아 기억나십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하면서, 빰, 빰, 빠바밤 하면서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 요렇게 하는 요 메가 히트곡들이 있습니다. 뭐, 더 되려면 더 될 수 있겠죠. 인터넷 전쟁이라든지, 테이크 원, 뭐, 요, 태지 이런 것도 뭐 다 될 수 있겠죠. 예, 서태지의 이 엄청난 정말 진짜로 시대를 아우르는 이 노래. 그 92년도가 좀 그런 때였나 봐요. 92년도에 91년도 말에 나왔던 그 만화 주제가가 이제 서태지를 예고했던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촉 하는 그 치키치키 나쁜 짓을 하면은 김수철의 날아라 슈퍼보드. 그게 영심이 다음 만화예요. 예. 우리에게 들키지 하는 거. 예, 드디어 대기업이 나타납니다. 1998년도부터입니다. 96년도에 사실상의 히트를 치는데 여기에서 SM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게 95년도에 생겼죠.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 96년도, 97년도 오히려 IMF가 터지면서 이게 터집니다. 가수들이 사실상에 어떻게 돼? 둥지가 필요한 거야. 너무
잘리니고 이러다니까. 그리고 여기는요, DSP 미디어. 여러분, DSP 미디어 이러면 잭스키스. SM은요, 말할 것도 없죠. SM은 지금은 뭐가 있나? 블루벨, 레드벨벳. 블루벨벳이란 놈 미쳤다. 레드벨벳. 빨간 맛 궁금해하니 하는 그거 있잖아. 빨간 맛.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 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하고 SM 엔터테인먼트 하면 뭐 소녀시대 뭐 SES 발음 잘해야 돼요. SES. 그 다음에 저거 뭐야? 그 다음에 이제 HOT. 이것도 이제 핫 이렇게 발음하는 순간 완전히 진짜 핫하게 맞아요. 예. 갓 이렇게 발음하고 뭐 그러니까 야 너가 요즘 갓의 노래를 그렇게 좋아한다며 G.O.D 노래 진짜 아이고 이 뭐 WS501인데 SS501 그래서 그 발음을 그렇게 아유 참 그 그래서 91년 10월 먼저 만들었죠. 여기 먼저 만드신 이호연 그 대표 같은 경우에 체육 선생님 출신이에요. 원래 체육 선생님 출신. DSP 미디어가 핑클. 지금은 이제 DSP 미디어가 있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카라가 이 하다가 너무 대차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구하라 씨가 사실은 레스트 인 피스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드디어 대기업 이렇게 1세대 아이돌에 90년대 말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김대중 대통령의 IMF 때에 이러면서 뭐 눈 감고 그댈 그려요. 마음속 그댈 찾았죠. 나를 안겨준 빛이 보여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야. 서태지한테 음악성이 됩니까? 얘들이. 힘들걸.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왜 저 2002년도에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된 이거 나오니까 이승철이 나오니까 어느 여고 팬들이 여고 팬이 와서 그랬잖아요. 신인 가수신데 노래 잘하시네요 하면서 사인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래서 물론 우리 희준이 오빠보다 못하시지만 그래서 이승철이 문희 좀 일로 와 이 새끼야 하면서 네가 시켰지 하면서 선배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콘서트 하면 돼볼래 임마 그러면서 완전 소녀는 나를 알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90년대라고. 사실은 여러분 90년대에 이승환도 다 90년대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이런 것도 그렇지만 뭐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너를 잊겠다는 그다음에 제가 결혼식 때 우리 와이프한테 불러준 노래가 있어요. 언젠가 그대에게 준 눈부신 꽃다발 이게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라는 노래인데 이승환 뭐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를 결혼식에 불렀더니 하여튼 그렇게 축가를 안 해야 돼. 안 울던 마누라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부르다가 진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어 될 뻔했어요. 정말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하여튼 축가만 했다가 하면 그러니까 막 웃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아이고 저래 웃는다 하면서 우리 저 와이프 친척들한테 되게 흉을 봤거든요. 왜 저래 웃느냐고 시집가에 그래 좋나 하면서 막 이 막 웃다가 내가 노래 부르니까 갑자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있잖아. 모두가 긴장했잖아. 왜 저래 우노 하면서 아이, 핑클. 핑클하고 SES는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있는데 불렀다가는 진짜 테러하러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만인을 위하여 참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불러라라고 요구를 하신다면 그 요구는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그럼 박혜미 지금 우리 학과장님께서 계속 핸드폰 보고 이렇게 딴짓하고 계시다가 이걸 불러야 되니까 갑자기 갑자기 빵 터지셨고 가만히 있던 우리 황은경 작가가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윤범기가 있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안 됩니다. 하면서 NG입니다. 커트하세요. 잭스키스 노래는 제가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아했습니다. 제가 안 좋아해서 막 그냥 그
여섯 개의 수정이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식스 크리스탈 막 그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죠. 안 좋아했습니다. 특히 얘 때문에 안 좋아했습니다. All love, 왜 이제서야 많이 외롭던 나를 찾아온 거. 여러분, 나 은지원 나오면 바로 껐어요.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지금까지 신해철이 88년도 대학가요제에서 데뷔했을 때 빰빠빠빰빰빠바바바바밤빠바바바바바밤 이건 왜 설명하지 않느냐 하는 분들 꽤 있었어요. 예, 신해철과 이 신해철 요 일부러 요 사진 비서실장으로서 뭔가 보고하고 있는 사진 요 보트 요거 들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딱 뭐야 법무법인 부산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두 변호사가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무법인 부산이 정확히 청와대였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근데 요 신해철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 진정한 저류지속성의 정리까지 제가 이건 제 이론이니까요.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제 이론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 신승훈을 제가 다루지 못해서 신승훈 팬들 분께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신승훈은 사실 그 목소리가 아주 그 뭐랄까 너무 좋고 저도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언젠가 오랜 이별 뒤에 이런 거는 저 18번이에요. 제가 사도세자와 영조 마치고 나서 한번 불렀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냥 그런 거라든지 뭐 처음 그 느낌처럼 그 방방 뛰는 노래는 그거밖에 없잖아. 처음 그 느낌처럼 하는 그거밖에 없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오늘 이 서태지 쪽하고는 좀 안 맞았어요. 이 뭔가 주제 일관성이 자꾸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세 번째 시간 서태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확실하게 보여드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이것도 잘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도 꼭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해주시고 전 세계에서 백이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분 여기까지 오늘 서태지와 YS DJ 함께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천재적이었던 서태지라고 하는 한 음악가를 제가 저작권을 무릅쓰고 또 어떻게 돼? 뭐 이 역사학의 범주를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무릅쓰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수업에 만족하십니까? 네. 예. 정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